3권? 특별 무술카드? 실명이면은 뭐 낫뱃 표보드 배신 동공격 아나 기갑 칼진 아 넣을 카드가 없는데 고개 판사 신경 맹독 아 일단 라가블린 나오는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독을 성직자 아저씨 참 좋은 사람이야. 예전엔 돈 없을 때 태어나서 빡쳤는데 이제는 돈 없으면 안 나오잖아.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첨탑 최고 인격자인데 스네골 탄필까지. 이 정도면 진짜 설치 무감 압도 전등 죽었나? 독 조금만 나눠서 들어오지. 귀를 찢는 비명
아이고, 이걸 고래를. 뱀 이벤트 언제 삭제되냐. 체력 3으로 육각령 잡는 건 좀 아니겠지? 지금 죽었죠? 야, 독이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잠깐만. 힘들다, 힘들어. 초크. 청동 자동 인형. 불이나 보고 템플이나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배신 배신 배신. 전등도 있는데 뭐 배신 한 장이면 되겠지. 유령 영상 개좋아 진짜. 제비 엥. 아,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불 세 개에서 영체화 세 개 강화할까? 아니, 유령이랑 탄플도 강화하자. 갓방
영채화가 진짜 사기긴 해. 개좋아. 초커 가지를? 제 생각엔 먹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초커 무검. 돈 갓박집. 뭐야, 가방에 갓박집인데 초커야. 아, 모르겠다. 우리 섬 타가고 싶은 거다 해. 노잣돈 메타 다음 판의 외형들을 제외한 모든 돈 관련 유물 넣고 클리어하면 5,000원. 단, 상점 이용은 단 한 번만 가능, 방문은 가능, 시작 덱은 타격 하나 대신 탐욕의 손을 추가, 나머지 다이. 아이, 고양이들을 해봤습니다. 띠용. 아, 기똥 메타. 괜찮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됐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중과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데 어떡하죠? 거기서 왜 어떡하죠가 나오죠? 잘 됐네요. 공포 대단원, 환살 대단원이다 자식들아.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가지의 멋짐을 모르시는구만. 가지는 넣는 게 맞아. 2D 모니터 너머로 만났다는 뜻이구만. 폭주 씁시다. 잔상은 어차피 쭉화라서 필요 없어. 육방어 주는 파워카드? 육방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에, 급히 합시다. 자도 체력도 안 오르는데. 최대한 전투 피하고 싶다. 진짜. 조용히 살고 싶다. 네, 물음표 주러 갑시다. 가지라서 카드 파밍할 이유도 거의 없고. 불 가서
복수나 그런 거 하세요. 고스트까지 조커 사일런트. 아씨, 좀 때려놓을걸. 아니, 방어 올릴걸. 야, 이거 이뎀 맞는 거 너무 아픈데. 체력도 안 차는데. 헤헤이. 기념품 형상. 아이고 내 영수아. 야, 잠깐만요. 저기요. 야, 이거 유령 영상 내가 썼어야 했는데. 아, 이거라도 쓰자. 간절히 원하면 리우가 줍니다. 갓갓독 하나 더 나왔다. 저거 안 키운다고. 회복 불가 할까? 회복 불가 너무 빡센가? 아니 근데 어차피 커피 드리퍼인데. 어차피 체력 26이면 한 대 맞으면 뒤지지 않나? 희귀물이 낫겠다.
겁나 세구만. 상설군, 걔도 발돌림 흐릿함. 어서 오세요. 걔도는 필요 없겠지. 이거 붕대 궤도 시드였네. 시드가 사기다. 여기서 잠꼬대를? 아 감사합니다. 어 세방이다. 총매도 나왔다. 세모왕 있으면 이제 피치울 수 있어. 뻑뻑뻑 뻑뻑뻑. 어? 나 영세와 나올 줄 알았는데. 두잼 영세와 안 나옴.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세모항 진짜 지금 최곤데. 아니 총매를 하나 더 준다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한 장만 쓸까? 한 장만 써도 될 것 같긴 해. 아 두 장 쓰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지. 이제 이런거 1댐 그냥 맞아줘도 채울 수 있으니까 훨씬 낫네. 총매 맞을 준비라 너는. 난 인공물 빠질까봐 쫄아가지고. 근데 그냥 폭초갈 걸 그랬네. 이거는 완전히 판단 잘못했네. 두배 미션은 빠르게 죽었습니다. 흐려지는 거는 모드입니다. 아이 저놈의 계산된 도박.
잡고 나오니까 함 넣어준다. 이거 붕대 시드였는데 저거 되게 아깝다. 민트 모드를 쓰십시오. 갓진 좋은 카드지만 지금은 아니야. 초커가 위험하게 하네요. 도누는 잡았고 데카만 가지에서 10호 뽑아도 해결이긴 한데. 아, 이런. 야, 쌍절곤 채워. 쌍절곤이 아무리 도움이 안 돼도 할 건 하고 가야지. 여기도 은근히 힘들겠네. 얘 독 완전히 풀잖아. 팅핑이는 한 방에 잡으면 되는데 얘는 풀잖아. 경 이제 폭주 같은 걸로 슈커 못 들는구나. 전에는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형상 빠지고 나면은 되게 위험하네. 띠용. 좀 더 걸 수 없나? 가지님은 전능하십니다. 가지 캔 두잇. 아, 나 죽었다 근데. 나왔다, 가지. 아니, 그보다 제가 죽었잖아. 아니, 뭐, 아무튼. 1910. 총매나 강화하는 게 낫겠지. 영채화는 어차피 잡히면 바로 쓸 것 같고. 아이고, 형상 빠따주고. 포션이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거할까? 폭주, 영체와 신경도 흐릿함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쉽다. 해치웠나? 파워카드로 아니구나, 체력은 안 깎였네. 쌍절곤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고.
슬더스가 깨기 어렵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조건. 맹독 총매 형상도 나왔네. 총매 바로 박는 게 제일 낫지 않나? 형상을 바로 써야돼. 아, 영체와 다 빠지는게 어딨어. 수고. 어림도제 폭투총매 끝나죠. 심장 is his effect. 세상에. 영체와 유령의 영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개사기야 그냥. 따봉들입니다. 저걸 예전엔 다 수장이 넣어줬죠. 세모왕 없었어도 힘들었겠다잉. 체력 상태 보니까